13, 14쪽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오늘 그 아미탑을 48가지 서원을 그 다 하지는 못해요. 일부라도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요 얘기를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맞을 것 같아서 이 뒤쪽으로 왔어요. 6조 단경은 선불교 입장에서 바라보는 서방 종토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겠죠. 선불교 입장에서 서방 종토는 뭘까요? 극락까지 하는 건 뭘까요? 지금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죠. 참나 접속하면 바로 정토라고 제가 했잖아요. 선불교는 곧장 참나를 깨닫자는 최상승선 법을 닦는 곳 아닙니까? 자, 보세요. 에고, 참나. 곧장 에고를 초월해서 참나를 만나자. 이게 육조단경의 핵심 가르침입니다. 이 참나를 만나면 참나는 자성, 자성이 본래 고요하고 자성이 본래 지혜롭다. 그래서 정의 쌍수를 강조하고요. 하나 더, 자성은 본래 기후를 지킨다. 청정하다. 자성은 본래 어리석지 않다. 자성은 본래 산란하지 않다. 참나를 만나보면 참나는 본래 고요하고 자명하며 거기는 죄지을 그런 오염된 모습이 없다. 따라서 자성 안에 삼학이 갖춰져 있고 더 나아가서 육바라밀이 갖춰져 있다. 이게 육조단경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에 우리는 부처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방에 참나만 만나면 참나 안에 삼학 육바라밀 다 들어있으니까 곧장 부처다. 제가 이거는 좀 우려하는 부분이죠. 곧장 부처 만나는 건 가능한데 부처 만났다고 해서 자 부처는 여기는 이미 완벽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이 말도 맞아요. 에고가 이 완벽한 부처 불성을 소화해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게 점수예요. 그러니까 육조스님은 도노 돈수를 강조했죠. 한 방에 부처되면 부처 안에 육바라밀 다 갖춰있다. 이 말만 들으면 오 혹하죠. 딱 만나보면 알아요. 이제 해보면 참나는 다 갖추고 있는데 내가 문제네 하는 걸 알아요. 내가 표현을 못 해내요. 그 부분 때문에 점수 이론이 같이 나온 거고 도노 점수를 열렬하게 주창한 분이 육조 해능의 제자인 하택 신혜 스님이 그 도노 점수를 주장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도노 돈수를 강조하는 성철 스님 같은 분들 하택 스님을 아주 이단 취급하죠. 육조 스님 이론을 망쳐버렸다. 근데 안 그래요. 육조 스님도 세게 질렀지 육조 단경을 꼼꼼히 읽으면 점수적인 부분도 들어있어요. 그렇게 쉬운 건 아니라는 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은 거예요. 육조 스님은 바로 참나를 만날 수 있고 우린 바로 부처가 될 수 있고 그 자리는 원래 원만하다. 자 기독교식으로 우린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은 본래 전지전능하다. 문제 있습니까 이 말에? 내가 문제인 거지 하나님은 문제가 없죠. 똑같아요. 보세요. 육조 스님이 이런 말을 도노돈수를 주장할 때는 이런 거예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그런데 진리에는 두 가지가 없다. 진리는 완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문제지. 그래서 미혹함과 깨달음이 글자가 빠졌네요. 미혹과 깨달음이 다르며 견해의 더딘과 빠름이 있다. 자, 사람은요 근기가 차이가 있으니까 어때요? 어리석은 사람, 깨달은 사람이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빨리 이해하는 사람, 이해가 늦은 사람이 있다. 이건 사람의 문제예요. 진리는 그런 게 없어요. 미혹한 사람은 그러니까 미혹한 사람은 염불해가지고 서방정토에 왕생하기를 구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진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염불하고 참선이 다른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염불을 해서 부처님을 염한다는 게 이미 견성이에요. 보세요. 염불. 자 여기가 부처자리 아닙니까? 부처를 애구가 염한다는 거랑 견성, 부처를 불성을 본다는 거랑 뭐가 달라요? 견성이 염불입니다. 이거 하나인 줄 아시는 분들은 깨달은 분이에요. 근데 미혹한 분들은 그걸 나 밖에 부처가 있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한테 비는 겁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의 밖에 부처를 설정하고 빌어요. 나 좀 거기 정토에. 정토도 밖에 있어요. 밖에 있는 천국 정토에 밖에 계신 부처님이 나 좀 도와서 데려가게 해주세요. 데려가 주세요. 라고 비는 건 어리석은 경우고 깨달은 사람은 어때요? 그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 곧장 참나를 각성해버려요. 자 참나만 깨달으면 내 안에서 참나만 깨달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니까 점수적인 걸 좀 배제하고 보면 진리를 깨달았으니 곧 이제 내가 진리의 사람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물론 이제 또 근기에 따라서 시간이 짧고 길고는 있겠지만 근기가 좋은 사람 어때요? 불성을 만나면 곧장 온전해질 수도 있다는 이론도 나오죠. 이런 부분까지 그 이제 육조단경은 강조합니다만 중요한 건 그게 사람에 따라 근기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참나자리는 원래 온전하다. 그러니까 곧장 한 생각 돌이켜서 불성에 접속해버리면 나는 그대로 정토에 이미 있는 거다라는. 이때 유마경을 근거로 됩니다. 마음이 아까 읽었던 거죠. 마음이 청정해지면 불국토도 청정해진다고 했잖아. 근데 그 이제 질문한 사람이 그 사군이라는 벼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군, 임금 사심이라는 뜻인데요. 사군에 그대의 마음만 선하지 않음이 없다면, 네 마음만 청정하다면 서방정토가 바로 여기다. 이게 선불교 사상입니다. 곧장 여기가 아미타정토고 여기가 사성정토다. 자, 이 기독교랑도 통해요. 성령만 깨달으면 어때요? 성부, 성자가 함께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상천국을 찾아서 어디를 갈 필요가 없어요. 성령을 받으면 성령 안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성부 하나님과 하나가 돼요. 기독교적으로. 그렇죠? 그냥 천국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래요? 천국은 다른 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느끼는 평안과 기쁨과 그런 그 정의로움이다. 답 나왔죠? 선불교 정신과 똑같습니다. 한 생각 돌이키면 바로 정토다. 근데 어리석은 사람은 10만 8천 리 밖에 있는 서방 정토를 가려고 한다. 그러니 만약에 선하지 않은 마음을 품고 있다면 염불하에 왕생하고자 하여도 이룰 수가 없고 네 마음이 더럽다면 정토 못 간다. 이제 선지식이 권하여 열 가지 악을 제거하면 10만 리를 가고 10만 8천 리가 떨어져 있다는 가정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10악, 몸과 생각과 말로 그 짓는 열 가지 악을 버리면 10만 리를 가고, 숫자를 맞추고 있는 거예요. 여덟 가지 사특한 팔사를 버리면 8천 리를 더 가서 정토에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죄 지으면 못 간다. 죄를 버리면 갈 거다. 팔사라는 거 팔정도 반대입니다. 정견, 정사유가 아니고 이제 사견, 사사유, 사어, 사업 이런 거예요. 사자만 붙으면 돼요. 자, 그러나 근데 그 말도 이게 어리석은 사람을 위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생각마다 본성을 보며 늘 평탄하고 올곧게 참나 안에서 게임을 한다면 어떻게 돼요? 참나 안에서 영적인 게임을 하고 살아간다면, 참나에 접속해서 살아가면 그냥 서방 정토예요. 이미 그냥 서방 정토에 도달하는 것이 손가락 퉁기는 것과 같아서 바로 아미타불을 볼 것이다. 이해되시죠? 지금 이런 분들이 나와야죠. 아미타불 진짜 계시긴 하나, 내 말을 듣긴 합니까? 아미타불 하고 있으면 어리석고 어리석은 사람이 돼서 죽은 뒤에 극락도 보장 못해요. 경전에는 다 데려가겠다고 했지만 실제는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여러분만 빼놓고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이게 잠이 안 오죠.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근데 제 얘기 듣고 지금 육조 스님 얘기기도 합니다. 나무아미타불 하시건 몰라 하시건 딱 한 생각에 참나를 만나시면 여기가 정토인 줄 그냥 아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참나 접속하신 순간 그 세계의 리더가 누구라고요? 아미타불이요. 아미타불을 만난 거예요. 기독교분은요? 누굴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여기가 천국이고 예수님이 이 세계의 리더예요. 이 영적 세계의 리더라고요. 나랑 한 성령이고 내가 사는 지상 천국의 리더가 예수님이에요. 불교적으로는 한 생각 돌이켜서 참나를 딱 정토를 만나면, 참나가 원래 자성 정토라고 합니다. 그냥 참나 자체가 자성으로서의 정토예요. 에고가 이제 참나를 만나서 에고가 여섯 장 꽃잎이 피면 어떻게 돼요? 다섯 장이죠. 여기는 유심 정토, 마음으로서의 정토거든요. 자성 정토, 유심 정토면, 유심 정토 하면 다 들어온 거예요. 왜? 내 마음이 정토면 내가 사는 세계도 다 정토인 거죠. 근데 요거 하나 제가 더 그린, 제가 그 요 그림, 아이고, 그림 하나 예전 그림에 좀 수정했어요. 연꽃을 그려놨어요. 연꽃 왔다 갔다 하게 해드려서 죄송한데, 연꽃을 하나 그려놓고 제가 설명 달아놨는데 이거 이해하시겠어요? 자, 지금 꽃이 피었으니까 요 밖을, 꽃 밖을 그려놓고 여기는 육도윤회라고 치죠. 그렇죠? 인간계, 천상계, 수라계, 악이계, 축생계, 지옥계, 육도가 있는데, 육도의 예토, 여기는 예토고 여기는 정토가 되는데, 이 안에는 다 원권 안에는 정토고 참나는 자성으로서의 정토예요.
근데 유심정토로서 일단 전체가 다 정토지만 사실 깨달은 사람한테는 일단 여러분이 성취한 마음의 정토는 여기까지죠. 연꽃피인데. 근데 이 연꽃 자체는 뭘까요? 연꽃 자체는요, 여러분, 연꽃 자체는 보리심이에요. 양심 덩어리라고요. 보리심 자체. 육바라밀의 순수한 마음 자체. 근데 이거는 보리심으로서 정토 맞는데, 여러분이 말하는 지금 나 정토에 접속했을 때 정토는요, 제가 해서 연꽃 밖에를 중생심이라고 하나를 써놓은 거예요, 추가로. 뭔 소릴까요? 그 중생심이 왜 정토일까요? 연꽃 참나랑 접속해서 보리심과 접속한 여러분의 마음 자체가 사실은 정토입니다. 여러분, 정토 가도 욕심 안 날까요? 정토 가도 뭐 없을까요? 다 있죠. 레벨이 천차인데. 이해하시죠? 정토가 다 닦이는 사람들의 세계가 아니라고요. 보리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이 이미 정토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마음을 품고 계시면 여러분의 못난 마음, 중생심의 마음이 있어도 지금 사실 여러분 정토에 접속하신 거라고요. 그런데 이 중생심, 보리심이 약하고 육도의 중생심만 강한 상태는 여러분 육도 윤회를 하고 계신 거지만 보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꽃잎이 한 장이라도 피시면 여러분 정토에 접속이 됩니다. 그때 정토에 접속된 마음에 꼭 보리심만 있는 건 아니라고요. 중생심도 있어요, 같이. 그런데 보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확연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 마음 유심 정토, 여러분이 사는 마음 자체가 정토에 접속이 된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토 가도 여러분, 일주보살이 정토 가봤자 일주죠. 일주 같은 소리는 하고 있겠죠. 아시겠어요? 그 청정한 보리심만 정토라고 해버리면 보리심, 정토에는 중생심이 애초에 없어야 되잖아요. 그러진 않다는 거죠. 극락정토 가도 여러분 아미타불 만나면 막 놀래겠죠. 그 놀래는 것도 중생심입니다. 오, 나 아미타불 봤어. 막 이러면 그 마음은 뭐냐고요. 육바라밀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육바라밀과 접속된 마음이 다 정토에 들어가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얘기를 설명드린 것뿐이에요. 혹시 제가 걱정이 많아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정토는 청정한 그 자체. 예토는 더러운 거. 그럼 난 어디 있는 거지? 하는 거지. 난 어디 있지? 더러움이 강하면 예토일 거고 청정함이 내 안에서 강해지면 난 정토에 있겠죠. 근데 두 개가 섞여 있는 거지. 하나만 있진 않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연꽃 사이에다가 중생심을 더 넣어본 거예요. 새로운 그림이라서 제가 소개해드립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한 생각 돌이켜서 참나 만나는 순간 여러분 마음 안에는 육도 윤회하는 탐진치의 마음 외에도 보리심과 하나로 깨어있는 이런 정토의 이 중생심도 있겠지만 보리심이 여러분 안에서 딱 나타나면 여러분 마음은 이미 정토에 있다는 거죠. 자, 보리심이 별게 아니라 선정의 마음 깨어있죠. 반야의 마음 자명해지죠. 보시의 마음 나누고 싶죠. 지게의 마음 남한테 죄짓기 싫죠. 인혁의 마음, 진실은 수용하고 싶죠. 정진의 마음, 나태해지지 않는 그 마음이 딱 깃들어 있는 순간 여러분 이미 정토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여러분 안에는 나태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고 굳이 남한테까지 내가 이렇게 잘해야 되나는 마음도 여전히 있을 거지만 보리심이 등장했죠. 참나랑 접속이 됐으면 여러분 정토에 이미 존재하신다니까요. 그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일주보살이 정토 갈 수 있는 이유가 일주보살이 다 닦인 사람이 아니에요. 참나나 만난 사람이지. 근데 정토에 간다는 이유가 접속했기 때문에 간 거지 뭐 더 완벽해서 간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죄 많이 지었어도 참나 접속하고 그때부터 과거를 뉘우치고 보리심을 키워가면 이분은 또 정토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 그 행실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간다 이런 소리가 왜 나왔냐면 접속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행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접속이 되고 안 되고는 성령 받고 안 받고기 때문에 마음만 잘 하나님한테 몰입하면 접속된다는 거예요. 접속돼서 그때부터 자기 죄를 받고 나가면 되잖아요. 이해되시죠? 접속도 안 시켜주면 어떻게 죄를, 죄인이에요. 접속도 안 시켜줘요. 그럼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넌 죄인이라서 참나 못 만나 안 돼. 그럼 이 사람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해되시죠?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공부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사군이여, 다만 열 가지 선합을 행하라. 육바라밀 하라는 겁니다. 생각으로, 말로, 몸으로 죄짓지 말라는 건 육바라밀 열심히 해라. 어찌 다시 그러면 너가 육바라밀 하고 있으면 무슨 왕생을 또 바라느냐. 이미 넌 왕생한 거다 이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너가 10가지 악업을 육바라밀을 안 하고 있으면 어때요? 무슨 부처가 널 맞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런 거예요. 너가 평소에 죄짓고 산 거 막 이런 걸 떠나서 지금 너가 깨어나가지고 너 안에서 육바라밀을 성취하면 그냥 거기가 정토인 거다. 그런데 계속 죄 속에 있으면서 극락하기를 바란다면 답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죄를 지었더라도 지금 견성을 보면 아까 나와 있죠. 견성을 하면서 평탄하게 양심을 따라서 보리심을 따라서 살아가면 이미 정토인 거다. 만약 불생불멸의 돈법을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불생불멸의 참나자리 단박에 깨치는 게 이 최상승선법 돈법입니다. 곧장 시간도 안 걸리고 원래 진리는 완벽하니까 바로 참나자리만 들여다보면 서방정토는 단지 찰나에 볼 것이다. 그러나 깨닫지 못한다면 염불하여 왕생을 구하더라도 그 길이 멀어서 10만 8천리나 되니 어떻게 가겠는가. 그러니까 에고한테는 참나를 못 만나는 한에서는 10만 8천리예요. 자, 현상계 안에서 거리는 그렇게 멀어요. 근데 참나를 통하면요, 내가 참나를 깨치면 여기가 이미 정토예요. 육조 스님은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보세요. 요 펜과 나 사이에는 거리가 멀어요. 왜냐, 가까운 것 같아도 지금 얘랑 나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존재니까 멀어요. 근데 제가 깨치고 깨닫고 보면 요 펜도 내 참나의 작용이 돼요. 그럼 바로 서로 하나가 됩니다. 다시 참나 안에서만 하나가 돼요. 이게 꼭 같은 얘기는 아닌데 참나 안에서 우리는 만물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10만 8천리 저 먼 정토 깨달으면 여기가 정토가 돼버린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가족도 남이에요. 멀어요. 근데 깨닫고 보면 남도 나예요. 깨닫지 못하면 가족도 남 같은데 깨닫고 나면 남도 가족 같고 남도 나 같은 그 경지에 도달한다는 게 이게 불생불멸의 돈법을 깨달은 자는 알 수 있습니다. 참나에 곧 접속만 제대로 하면 바로 할 수 있다. 자신의 마음자리에서 만약에 이 깨닫는 성품의 열에, 그러니까 텅 빈, 보세요. 텅 빈 알아차림을 뭐라고 고상하게 표현했냐면 각성열에, 깨달음의 성품, 알아차림의 성품인 열에를 여러분이 마음자리에서 깨닫는다면 어떻게 돼요? 견성을 한다면 그 각성열에로부터 큰 광명이 딱 펼쳐져가지고 밖으로 육근을 비출 것이다. 자,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이 탁 깨달으시면 이 내 참나의 빛이 육근을 통해 나오겠죠. 터져 나오겠죠. 방광이. 방광이 어디로 돼요? 육근이요. 눈, 코, 귀, 보고 듣고 지금 이 육근 쓰는데 그 문으로 빛이 비치면 육근이 청정해지겠죠. 참나를 깨닫기만 하면. 그러면 이 숫자를 맞추기 육조 단경 숫자 노름이 장난 아닙니다. 육근을 딱 깨달으면 어떻게 돼요? 육근을 깨달으면 욕계가 여섯 개라고 그래요. 여섯 개의 욕계에 지금 육근을 배당시킨 거예요. 여섯 개의 욕계가 파괴될 것이다. 그러니까 욕계가 날아가 버린다. 자, 보세요. 여러분이 딱 깨닫는 순간 육근이 밝아지는 거를 욕계를 날려버리는 것에 비유하고, 그리고 그 밖으로 빛이 뻗어나간 거죠. 안으로. 자성이 안을 비치면, 내 안에 있는 탐진치를 비치면 삼독이 날아가 버리면 삼악도가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깨닫기만 해도 지옥 등, 지옥, 악이 축생계가 날아가 버리고 욕계가 우주에서 날아가 버리면 내 마음의 욕망이 사라지면 욕계도 날아간 거죠. 내 우주에서는 날아간 겁니다. 그렇게 돼버리면 안팎으로 이렇게 투철이 광명해버리면 서방정토랑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기 서방정토 아니냐. 그러므로 이 수행을 닦지 않고 어떻게, 그러니까 참나각성 안 하고 견성 안 하고 어떻게 서방정토를 가겠는가. 어떠세요? 이게 선불교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아미타 부처님을 봐야 된다, 극락정토 해야 가서 태어나야 된다라고 선불교 선사들이 말할 때도 선불교 선사들은 참나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똑같아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한 성령이라 나도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거고 아버지도 영원히 너랑 함께 할 거다. 우린 영원히 하나가 된다. 지금 이 소리가 여기서 바로 천국이 펼쳐지는 거지. 너 성령 받으면 언젠가 죽은 뒤에 천국으로 데려가. 이거는 유대인들이 죽은 뒤에 천국 가야 된다고 믿으니까 그건 나중에 내가 나중에 심판의 날에 와서 해줄게 하고, 유대인들은 심판의 날에 우리가 천국 가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중에 천국 가는 거는 나중에 심판의 날에 와서 해줄게 정도로 치고 생전에 강조한 건 바로 나랑 접속해서 바로 천국 가자예요. 그리고 살아서 바로 죽음을 극복하고 천국에 바로 들어가 버려라. 유대인들의 믿음은 순응의 주되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은 지금 곧장 천국 가버리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곧장 지상에서 천국에 접속하고 죽은 뒤에도 살아서 죽음을 겪지 않고 그대로 천국 가버리는 스토리. 이게 예수님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나중에 심판의 날에 일어날 일은 지금 상관이 없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그건 언제 올지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 나중이라는 거 의미가 없고 유대인들을 설득을 해요. 지금 내 말 믿고 따라놓으면 나중에 심판의 날에 다 살려줄게 라고 말은 하지만 하고자 하는 말의 핵심은 지금 내 말 듣고 빨리 천국에 접속하라. 그럼 영원히 나랑 성부, 성자, 성령이 너랑 함께 할 거다. 너도 성도도 나랑 함께 해서 하나가 된다. 지금 여기서 묶어버리는 걸 중시하지 심판의 날에 구제한다는 건 나중 얘기인 거예요. 아시겠죠? 윤회론이 없어서 그래요. 만약에 유대인들한테 윤회론이 있었으면 예수님 어떻게 얘기하셨을까요? 지금 정토에 바로 접속해서 세세생생 윤회하면서 모두가 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다 도와줄게라고 했죠. 왜? 영원히 함께 한다고 했으니까. 이해되시죠? 심판의 날이 따로 필요치가 않게 된다고. 심판의 날은 그냥 지상에 영화 세계가 온다. 지상 천국이 그랜드 오픈한다. 뭐 이 정도의 의미지.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내가 세세생생 너랑 함께 공부해 줄게 라고 이미 얘기하셨기 때문에 윤회론과 함께 봐도 더 맛이 살아납니다. 기독교는 그렇게 표현해야 되고 불교는 지금 여기서 정토를 만끽하고 정토를 누리시는 게 필요해요. 죽은 뒤 자꾸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아미타불의 48원의 핵심이 되는 그 원들을 한번 읽어보면서 극락정도의 실체에 대해서 좀 더 연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